탈모약의 효과와 종류. 탈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탈모약에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탈모약의 효과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남성 탈모의 원인은 몸에 있는 다양한 남성 호르몬 중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효소에 의해 더 강력한 남성 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하면서 탈모가 일어나는데요. 탈모약의 경우 이러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여 5알파 환원효소를 감소시킴으로써 탈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탈모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경구용 탈모약으로는 크게 두타스테리드와 피나스테리드가 있습니다. 두 약의 큰 차이점은 적용 범위에 있어요. 5알파 환원효소는 두 가지 위치에서 작용하는데, 첫 번째, 제1형은 피부 전반, 특히 피지선에 주로 분포하며, 두 번째, 제2형은 모낭주에 주로 분포해요. 여기서 두타스테리드의 경우는 제1과 2형 둘 다 억제시키며, 피나스테리드의 경우 제2형만을 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타스테리드가 더 강력한 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남성 호르몬을 많이 저해하므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오늘은 탈모약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약을 결정하실 때는 꼭 전문의와 상의해서 알맞은 약을 처방받으시길 바랄게요.